미가서 1장. 이것은 유다 왕들 요탐, 아하즈, 예 히스키야후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본 것이다. 들으라, 백성들아, 너희 모두는 귀를 기울여라. 땅과 그 안에 가득한 자들아, 또 주님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증인이 되실 것이며 주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계신다. 이는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분의 장소에서부터 나오시며 또 내려오셔서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산들이 그의 밑에서 녹을 것이며 또 골짜기들이 스스로 갈라질 것이니 불 앞에서의 초 같고 절벽에 흐르는 물 같으니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위반 때문이며 또 이스라엘의 집의 죄 때문이다. 야곱의 죄는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또 유다의 높은 제단들은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들판의 파괴 더미로 포도원을 심는 장소로 만들고 그 돌들을 골짜기로 던져버리며 또그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 또그 모든 우상들은 부서질 것이며 또그 모든 음행 대가는 불에 타버릴 것이니 그 모든 우상들을 내가 파괴로 둘 것이라. 이는 음행 대가로 모여졌으니 또 그것들은 음행 대가로 돌려지게 될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통곡하며 신음하며 내가 맨발과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며 내가 자칼같이 울부짖으며 또 타조같이 신음할 것이다. 이는 그의 상처는 병들었고 이는 그것이 유다까지 왔음이라. 그것은 내 백성의 문까지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음이라. 가드의 너희는 말하지 말고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 레 아브라에서 너는 먼지에 울면서 뒹굴어라. 사비르의 그 주민은 창피한 벗은 몸으로 너희를 위해 지나다녀라. 사안한 그 주민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벳 에셀의 동고기 그 설자리를 너희에게서 가져가 버렸도다. 참으로 마롯 그 주민이 좋은 것을 위해서 몸부림쳤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으로 내려왔음이라. 라키시 그 주민아, 병거를 말에 달아라. 그것은 치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라. 이는 내게서 이스라엘의 위반이 발견되었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게 이별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은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될 것이라. 정복자를 두거나 내가 내게 데려올 것이라. 마리샤 그 주민 아둘람까지 이스라엘 영광이 올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들을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머리카락을 잘라라.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넓게 하라. 이는 그들이 내게서부터 포로로 잡혀갈 것임이라. 미가 2장. 화 있도다. 악을 계획하는 자들과 또 그들의 잠자리에서 악을 만드는 자들이여. 아침의 빛이 올때 그들은 그것을 실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들을 탐내고 또 빼앗으며 또 집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가고 또 그들은 남자와 그의 집을 그리고 사람과 그의 재산을 착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이런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니 너희는 너희 목을 그곳에서부터 옮기지 못할 것이며 또 고고하게 걷지 못할 것이라. 이는 이것이 재앙의 때이기 때문이라. 그날에 너희에 대하여 조롱하는 노래를 지으며 또 애가를 애곡하며 말한다. 우리는 완전히 망했도다. 그가 내 백성의 몫을 바꾸셨고 어떻게 그분이 내게서 옮기셨는가? 우리들을 그가 변절자에게 나누어 주셨구나. 그러므로 너희 제비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줄을 던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라. 너희는 설교하지 마라. 그들이 설교할 것이며 그들이 이것들로 설교하지 않을 것이며 수치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야곱의 집아, 이것이 말해져야 하느냐? 여호와의 영이 못마땅하시냐? 혹은 이것들이 그분의 하신 것이냐? 내 말들이 올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선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최근에 내 백성이 원수들로 그들에게 일어났으며 너희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와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겉옷 앞에서부터 장식품을 탈취하였다. 너희는 내 백성의 여자들을 그 안락한 집에서부터 쫓아냈고 그 젖먹이들로부터 내 위엄을 영원히 가져갔다. 너희는 일어나 가거라. 이는 이곳이 내 쉬는 곳이 아니며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스러운 멸망으로 파괴될 것이라.
만일 속이는 영에 걷는 사람이 내가 내게 포도주와 독주를 위해서 예언할 것이야 라고 거짓말하면 그때 그는 이 백성들을 위해 예언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야곱아, 내가 너희 모두를 반드시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반드시 소집할 것이니 보스라의 양같이 그의 목장 가운데 있는 양떼같이 내가 그들을 다 함께 넣어두며 그들은 사람들로 소리를 낼 것이라. 돌파하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니 그들은 돌파하여 문을 통과하며 또 그들이 그곳으로 나갈 것이고 또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 통과할 것이니 또 여호와는 그들 앞에 계신다. 미가서 3장. 또 내가 말했다. 확실히 들어라. 야곱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통치자들아. 너희가 공의를 알아야 하지 않느냐? 너희는 선을 미워하고 또 악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그 가죽을 그리고 그들의 뼈에서부터 그들의 살을 벗겨내는 자들이라. 또 그들은 내 백성의 살을 먹는 자이며 또 그들에게서부터 그 가죽을 벗기며 또 그들의 뼈들을 박살내도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조각내며 냄비 안에 있는 것 같이 하고 또솥 가운데 있는 것 고기 같이 하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나 그러나 주는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는 그의 얼굴들을 그때 그들에게서 감출 것이며 그들이 그 행위에서 악을 행한 것처럼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백성을 헤매게 하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들은 그들의 이로 무는 자들이라. 그들은 평화라고 외치나 또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또 그는 그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환상이 없는 밤이 있을 것이며 또 예언 없는 흑암이 있을 것이며 또 태양이 선지자들 위에서 질 것이며 또 낮이 그들에게서 어두워질 것이라. 또 선견자들은 수치를 당하며 또 예언하는 자들은 창피를 당하며 또 그들 모두는 자기들의 입술을 숨길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없음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이 충만하여 공의와 용기로 야곱에게 그 위반을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확실히 들으라. 야곱의 집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집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공의를 혐오하며 또 올바른 모든 것을 왜곡시키도다. 치욕을 피로 건설하며 예루살렘을 사악으로 하도다. 그 지도자들은 뇌물로 재판하며 또 성직자들은 대가로 가르치며 또 선지자들은 은으로 예언하도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를 인하여 치욕은 들같이 갈리고 또 예루살렘은 파괴 더미가 될 것이며 또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될 것이라. 미가서 4장. 또 마지막 날들에 여호와의 집의 산이 산들의 머리에 세워질 것이며 또 이것은 언덕에서 높아지며 또 모든 백성들이 그것에게 흘러 들어갈 것이라. 또 많은 백성들이 오며 또 그들이 말할 것이라. 오라, 우리 여호와의 산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또 그는 그분의 길에 관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것이니, 그래서 우리들이 그의 길들에서 걸을 수 있을 것이라. 이는 율법이 치온에서부터,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또 그가 백성들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며, 또 그는 멀리서부터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칼로 쟁기로 두드리며, 또 그들은 창들로 낫을 만들 것이라. 백성에게 칼을 들지 않을 것이며 또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라. 또각 사람은 그의 포도나무 밑에 또 그의 무화과나무 밑에 앉을 것이니 놀랍게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비록 모든 백성들이 각기 자기의 신들의 이름으로 걷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영원에서 영원까지 걸을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 저는 자들을 모을 것이며 또 흩어진 자도 소집할 것이니 그들은 내가 재앙을 내렸던 자들이라. 그리고 내가 그 저는 자를 남은 자로 만들며 또 멀리 잡혀갔던 자를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며 또 치온산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또 너는 양떼의 망대이며 치온의 딸의 언덕이라. 내게로 그것이 올 것이니
이전 통치권이 올 것이며 예루살렘 딸을 위한 왕국이라. 이제 어째서 너는 크게 소리치느냐? 왕이 내게 없기 때문이냐? 혹은 내 상담자가 멸망해서인가? 이는 내가 해산의 고통이 너를 출산하는 것 같이 붙잡기 때문이냐? 지온에 따라 출산하는 것 같이 고통하며 나아라. 이는 이제 내가 마을에서부터 나가야 하며 또 들에서 거하여야 하고 또 너는 거기서 바벨론까지 갈 것이라. 거기서 너는 구출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바닥에서부터 구속할 하실 것이다. 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너를 대항하여 모여질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더럽혀지고 또 우리 눈이 지원을 보게 하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생각을 모르고 있으며 또 그들은 그의 생각을 이해하지 그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그분이 타작마당의 줄기같이 그들을 모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지온에 따라 일어나서 타작하라. 이는 내가 내 뿔을 철로 만들 것이며 또내 굽들을 노쇠로 만들 것이니 또 내가 많은 나라들을 가루로 만들 것이며 또그 결과물을 여호와께 드리고 또 그들의 재산을 모든 땅의 주님께 드릴 것이라. 미가서 5장. 이제 군대를 소집하여라. 군대의 딸이여, 거기서 우리를 포위하였으니 그들이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턱을 칠 것이다. 또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의 수천의 중에서 가장 작으나 내게서부터 나를 위한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나올 것이라. 또 그의 기원은 오래전 영원 전부터 있었도다. 그러므로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때까지 그가 그들을 넘겨주실 것이며 또 그의 형제들의 나머지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또 그는 자리 잡고 또 여호와의 힘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으로 양을 치실 것이며 또 그들은 그할 것이라. 이는 그때에 그가 땅의 끝까지 위대하게 되실 것임이라. 또이 사람은 평화가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으로 올 때에 그리고 그가 우리들의 궁전들로 걸을 때 그때에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일곱 목자들과 여덟 지도자들을 세울 것이라. 또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과 니므롯 땅을 그 칼날로 치며 또 아수르에서부터 구출하실 것이라. 이는 그가 우리 땅에 들어오고 또 우리 경계를 밟으실 때라. 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온 이슬과 같고 또풀 위에 봄비 같을 것이니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지도 않고 사람의 아들들을 위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또 야곱의 남은 자는 민족들 가운데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숲의 짐승들 가운데에서 사자 같으며 그는 양떼 중에 있는 젊은 사자 같아서 그가 지나가다 그가 밟거나 또 찢으면 또 구출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로 높이 올라가며 내 모든 원수들은 잘려질 것이라. 또 그날에 이 일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또내 가운데서 내 말들을 내가 제거하며 또내 병거들을 파괴할 것이라. 또 내가 내 땅의 도시들을 전멸시키며 또내 모든 요새들을 헐어버릴 것이라. 또 내가 내 손에서 점수를 제거하며 또 내게 점쟁이들을 없앨 것이라. 또 내가 내 새긴 우상들과 기둥 우상들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거할 것이며 또 너로 내 손들로 만든 것들을 더 이상 예배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내 아쉐라 기둥들을 없애버리며 또내 도시들을 파괴할 것이며 또 내가 분노와 진노로 듣지 않는 민족들에게 보복을 행할 것이라. 미가서 6장.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들으라. 일어나라. 산들에게 항변하여라. 또 언덕들이 내 음성을 듣게 하여라. 산들아 여호와의 항변을 들으라. 또 영구한 땅의 기초들아 들으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항변하실 것이며 또 이스라엘과 함께 논쟁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하였으며, 또 무엇으로 내게 힘 빠지게 하였느냐? 내게 증거해 보아라. 이는 내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으며, 또 종들의 집에서부터 너를 구속하였으며, 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내 백성아, 확실히 기억하여라. 모압의 왕 발락이 무엇을 조언하였으며,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무엇으로 대답하였는지 기억하라. 하여라.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라. 이는 너희로 여호와의 어루우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만나 뵈며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일년된 송아지 태움제물로 그분을 만나 뵐까?
여호와께서 수천의 수양들이나 수만의 기름의 강들로 기뻐 받으실까? 내가 내 위반을 위하여 첫 것이나 내 영혼의 죄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분이 내게 알려주셨다. 인생이여, 무엇이 선한지 또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게서부터 구하시는지를 말이다. 이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 인애를 사랑하는 것, 또내 하나님과 함께 지혜롭게 걷는 것이다. 여호와의 음성 그것이 도시에게 외치게 하고 또 온전한 지혜가 주의 이름을 볼 것이다. 또 너희는 막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리고 누가 그 때를 정하셨느냐? 악인의 집에 악한 보물들이 아직도 있느냐? 또 모자라는 에바는 저주가 아니냐? 부정한 저울들과 또 속이는 재는추들을 내가 정직한 것으로 보겠느냐? 그 부자는 폭력으로 가득 찼고 또 그것으로 사는 자들은 거짓을 말하며 또 그들의 혀는 그 입의 속임수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상처로 쳤고 내 죄로 황무하게 하였다. 내가 스스로 먹을 것이나 그러나 너는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내 가운데는 아픈 것이 있으며 또 내가 쌓아놔 그러나 너는 저축하지 못할 것이니 내가 저축한 것을 내가 칼에 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심을 것이나 그러나 너는 거두지 못할 것이며 내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밟을 것이나 그러나 너는 기름을 바르지 못할 것이며 또 내가 새 포도주가 있으나 그러나 너는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오므리의 규례들과 아흐아버의 모든 행위가 지켜지도록 하였고 너희가 그들의 계획대로 걸었으니 그래서 내가 너를 파괴와 그 거주민들을 조롱거리로 넘겨주며 또 백성의 수치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 미가서 7장. 화 있도다 나여, 이는 내가 여름 실과를 수확하는 것 같이 되었고 포도 수확에서 죽는 사람 같이 되었음이라. 거기에는 먹을 수 있는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가 좋아하는 첫 무화과가 없기 때문이라. 그 땅에서부터 신실한 자가 죽었고 또 사람 중에 올바른 자가 없으며 그들 모두는 피를 흘리려고 숨어 기다리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그물로 사냥하려 하도다. 양손으로 그 악을 위하여 잘 행하며 그 관리도 그것을 구하고 그 재판관은 대가를 그큰 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니 그들은 함께 그것을 작당하는도다. 그들의 좋은 사람도 가시나무 같으며 올바른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하며 내 파수꾼의 날내 심판이 올 것이니 이제 그들에게 혼란함이 있을 것이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가까운 친구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 내 입의 문을 지켜라.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의 시어머니를 대항하며 사람의 원수들이 그 집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쳐다보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나는 기다릴 것이니 내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실 것이라. 내 원수들아 너희는 나로 기뻐하지 마라. 이는 내가 엎어져도 내가 일어날 것이며 내가 어둠 속에 앉을 때도 여호와께서 내게 빛이 되시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진노를 내가 감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그에게 죄를 지었음이라. 나의 소송을 그분이 변호하시고 또내 공의를 그가 행하실 때까지라. 그분이 나를 빛으로 이끄시니 그의 의를 내가 볼 것이라. 또내 원수가 볼 것이며 또 창피가 그를 수치로 덮을 것이니 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한 자이다. 내 눈들이 그것을 볼 것이며 이제 그는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 너의 담들을 건설할 날이라. 그날에 그 시각이 멀어질 것이라. 그날에 그들이 내게 올 것이니 아수르에서부터 그리고 이집트 도시까지 그리고 이집트에서부터 그 강까지 또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리고 산에서 산까지라. 그러나 그 땅은 그 거주민들로 황폐하게 될 것이니 그들의 행위들의 열매 때문이라. 주의 백성을 주의 막대기로 먹이시며 갈멜 가운데 있는 숲에서 홀로 거하시는 주의 상속인 양떼들인 그들로 바산과 길르앗에서 옛날의 날들 같이 먹게 하소서. 이집트 땅에서부터 내가 나오던 날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줄 것이라. 나라들이 볼 것이며 또 그들은 모든 자기 힘 때문에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손을 그들의 입에 대고 그들의 귀는 귀머거리가 될 것이라. 그들은 뱀같이 먼지를 핥을 것이며 땅에서 기는 것 같이 그들은 그들의 굴에서 떨며 나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두려움으로 나가며 주를 경외할 것이라. 누가 주 같으신 하나님이신가? 악행을 용서하시며 자기 상속에 남은 자들을 위하여 위반을 넘겨주시며
그의 분노를 영원히 붙들지 않으시니 이는 그분은 인애를 기뻐하심이라. 그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악행을 정복하실 것이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은 곳으로 던져버리실 것이라. 주께서 야곱에게 진리를 주시며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주실 것이니 주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옛날의 날들에 맹세하신 것이라.